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회사 태양마리입니다. 보토 등록의 경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보토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에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오늘은 1리터 미만의 안전검사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줄이 필요한데 10m의 개인줄을 주로 6V에 놓고 보토 정박용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둘째로 소화기인데 보토 안에 불이 났을 경우 소화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셋째로 스펀지나 바가지가 필요한데 혹시나 불이 보토 안에 들어왔을 경우 제거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넷째로 시천이 있는 수만큼의 구명조끼입니다. 물에 빠져도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조끼로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섯째로 AB노입니다. 쓰레기 포장의 의상품이나 보트 정박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퍼, 수화기, 스펀지 바가지, 구명조끼, 에비노는 6m 미만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저희 태양머리는 고객님의 필요에 가장 알맞는 보트를 찾아드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뢰와 정직을 기반으로 친절하게 고객님께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양머리는 고객과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국가 멸종도입니다.